한중 컨테이너 항로에서 운임 공표 제도가 본격 가동할 전망입니다. 26일부터 이틀간 중국 네이멍구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회원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컨테이너 선의 운임 안정화를 위해 운임 공표제를 실효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운임 공표제는 선사들에게 시장 운임을 신고토록 한뒤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규제 개혁 어젠다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운임 공표제가 활성화될 경우 선사들의 무분별한 가격 덤핑 경쟁을 막아 붕괴된 해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회담에서 한중 항로를 운항 중인 노후 카페리선을 LNG 추진 카페리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박 신조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